안녕하세요. 센서 MR입니다. 라스베리 애니멀 프로젝트 38번째입니다. 0을 앞에 붙여놨어요. 그 중에 아두이노만 갖고 오는 NMR, 지금 ADC 갖고 오고 있죠. 아두이노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당분간 한 세 가지 정도 이번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통섭이라는 말로 하나 좀 얘기할 게 있고, 신무 쪽에서는 ADC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 두 번째 거. 전번에 이제 그 어떻게 추론해 가지고 찾아는 놨으니까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빨리 진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쿨 쪽에서는 그 자석을 도통 얘기를 못해서 그 이게 원래 그 TV 쪽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자석 현황을 맨 뒤쪽에 아주 짧게 좀 일종의 이제 보고죠. 하도 제가 늦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알두이노 NMR이 지금의 관점이고, 그 중에 수신, 리시브, RX, 그러니까 ADC죠. 요 디지털 쪽에서는 요 통섭이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컨실리엔스, 그렇게 읽으면 되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이제 말인데,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이폴라 인터액션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키워드 삼아 가지고 NMR이 어떤 종류가 있나. 왜냐면 이제 MRI라는 거는 요 NMR 여러 가지 종류 다 합친 거나 좀 비슷해요. 그 시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료잖아요. 환자가,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뭐 흐르는 피, 물도 들어있고 액체, 또 딱딱한 뼈, 고체도 있고 살, 뭐 그 중간 어중간한 것도 있고 굉장히 좀 그 바이오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려면은 요 리퀴드 NMR하고 솔리드 NMR 그거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자주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일단 나눠놓고, 우리가 뭘 만드냐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솔리드 NMR은 사실 정확한 분류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하이 레솔루션 고분해능 고체 NMR이다, 이래야 맞죠. 그리고 진짜 고체 NMR은 그래서 이제 밀렸어요. 이게 원래 노벨상 받은 그 저 원조 NMR인데, 그래서 와이드라인 NMR 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와이드라인 NMR을 먼저 만들고, 다음에 이제 자석의 품질을 그 자장을 교정하는 거, 쉼이라고 그랬죠. 을 써서 하이 레솔루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방향이죠. 크게 보면은. 그래서 요 다이폴라 인터액션에서 지금 조금 해보니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요 다이폴라 인터액션은 조금 좀 학교 쪽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준비는 다 했는데, 요 리퀴드 NMR은 그냥 그 티피컬하게 한 밀리세컨드의 그 단위로 움직여요. 뭐 천분의 1초 단위. 그 다음에 요 와이드라인 또는 솔리드 NMR은 대략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움직이죠. 그래서 옛날 때 그 저 ADC가 굉장히 비쌀 때에는 이렇게 빨리 ADC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알두이노 우노 갖고도 지금 하겠다 하는 얘기라고, 이제 요번에 이제 실무 쪽에서 그 인터럽션을 써서 가장 빠르게 하는 걸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는 그 저 진행 방향을 작은 프로젝트 안에서 몇 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TV 섹션이다 하는 걸 기름을 판단해 버리면, 지금 이제 AVR 칩을 쓰고 있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 이제 팔꿈치가 자꾸 요 우노, 그 다음에
메가 그리고 듀엣.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 칩이죠. M3, 암 콜텍스 M3. 그래서 AVR에서 이제 암으로 지금 이미 넘어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 M4가 들어가 있는 틴시라는 요 보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고요. M4 테스트 해보려면.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새로 더 좋은 거, 새로 나온 거, 좋은 것도 이제 해보는데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M0 플러스도 있고 요거에 대한 분류는 요 전전번인가 한번 했었죠. 아키텍처 그래가지고. 글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진짜 NMR이야, 진짜 MRI. 그러니까 요 진짜란 말은 이제 뭐 병원에 있는 거,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파는 거, 커머셜. 그 다음에 뭐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NMR은 그것도 이제 돈 주고 산 거고, 커머셜이죠. 상용 NMR.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프로젝트를 비록 시작이지만 했죠. 그쪽으로도. 그래서 지금 AVR에서 암으로 해서 더 높은 급의 암칩을 써가지고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라스베리나 이런 거, 이건 좀 작은 걸 갖다 놔봤어요. 다른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따라 붙고, 한동안 이제 라스베리도 이제 손을 못 댔잖아요. 그래서 곧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ADC를 이제 간신히 끝내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할 게 좀 더 많은데 일단 DDS로 넘어가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보죠. 그래서 그동안 말이 없었던 요 RF 스위치 갖고 DDS가 만든 연속 파형을 딱 끊어가지고 펄스 만드는 거, 고주파 펄스 만드는 거, 그것도 해봐야 되죠. 근데 그래 되면은 요 송신이란 이벤트가 되는 거고, 또 ADC 그건 이제 수신이라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같이 하려면은 전번에 이제 요 듀에보도 암칩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 현장도 아주 뭐 크진 않아도 일종의 이제 통섭의 현장이죠. 요거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거 자꾸 하면 시간이 가는데 찾아놓은 거예요. 요 분들이 번역을 한 건데, 이 통섭이란 말을 한때는 융합이다, 복합이다, 융복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원조 참기름집에서는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 후발 참기름집에서 뭐 정말 순 진짜 참기름 뭐 이래가면서 굉장히 좀 뜻을 이렇게 좀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해석도 좀 보면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를 원래 갖고 있는 뜻을 조금 보니까 역시 이렇게 막 그 거대 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이 자연과학 이런 쪽에서 여기서 잠깐 그 일본식으로, 일본이 개항 이후에 서양 학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거. 그러니까 우리 저 문과, 이과 하는 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정치학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과로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학문이 다 폴리티컬 사이언스, 전부 사이언스예요. 아니면 아트, 기술이나 예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앤 아트인데 복수를 해야죠. 아트. 일단 이과 문과라는 개념은 좀 머리에서 좀 지우고, 일본인들이 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답습하고 있지만, 뭐 좀 더 있죠. 사이언스 쪽에서 두 개 아주 그 별다른 거, 상관관계 없는 두 개가 이쪽 증거하고 이쪽 증거가 많이 쌓이면은 그게 통섭이 될 때, 컨실리엔스 될 때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얘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거대하게 뭐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뭐 통섭이다 이런 얘기는 좀
좀 원조 참기름집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모으고 있죠. 뭐 NMR 중에서 NMR, MRI, 뭐 화학 NMR 뭐 다 모으고 있고, 그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거, 거기에 이제 과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 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돈은 과학기술이 만들잖아요. 이제 그 최근을 보면, 최근 한 200년 보면 뭐 굉장하죠. 근데 그 과학기술이 기반이 없으면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할 때 기술은 뭐 빨리빨리 가는데 과학이 못 쫓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기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맥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NMR은 모든 그 과학기술의 그 어떤 실험적인 자연을 관찰하는 측면에서의 그 도구,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모든 방향의 관찰이 의심스러울 땐 다 NMR로 돌아와요. 여기서 이게 된, 이걸로 해도 똑같다 그러면은, 결과가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툴이에요, 사실. 그 뜻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아쉬워서 이 아까운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어요. 재밌어야 된다, 재미없게. 전문 영상에서 이 예제를 일반 검색에서 알두이노 하는데 ADC 빨리 하는 예제 없을까? 그러니까 알두이노 faster example 또는 알두이노 uno faster example 이렇게 해서 찾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예제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API 쓰는 간단한 거 요거를 썼었죠. 근데 요게 구태여 그보다 더 간단한 거, 몇 줄 안 되는 거를 제껴놓고, 그 다음에 한 이유는 요 샘플링 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니까 요게 좋아서. 그거는 이제 요 마이크로스라는 알두이노 API를 썼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112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한 점 찍는데, 근데 요 보니까 ADC가 ADC 시작 그러는 게 아니고 ADC 한 점 해, 그리고 또 ADC 한 점 해 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점 찍을 때마다 112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린다. 느려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적어도 1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 걸리면 좀 안 좋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얘기가 좀 잘못하면 길어지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수신되는 그 고주파를 그 직접 샘플링 할 때, 그거는 이제 메가헐츠 되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빨라야 되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 그 검출기를 써서 PSD, Face Sensitive Detector를 써가지고 오디오 렌즈로 내리죠. 내려가자 하니까 오디오 렌즈면은 희망이 있다 보고 지금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또 요 샘플링에 대한 기본 리콰이어먼트 몇 번 얘기한 거, 또 그 나이퀴스트 띠오렘 뭐 이런 그 기술적인 얘기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면 좀 너무 기니까, 그런 건 빨리 진행하고 나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할게요. 그런 거는 그렇게 했었고, 다음에 이제 좀 빨리 해보자, 이번엔. API 쓰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로우 레벨로 하자, 이제 그 얘기인데, 이렇게 조금, 모르는 막 그냥 암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도 다 찾아봤죠. 다 찾아보고, 이게 뭐고 저게 뭐다 한데, 여기다 이제 적용시켜 봐야겠죠, 이번에. 그건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프리스케일러라는 값을 16으로 해서 빨리 했다. 원래는 요 시스템 클락이 16MHz인데 원래는 128로 디폴트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느렸는데, 요 128 나누는 거 대신에 16으로 나누면 요 ADC 클락이 좀 더 빠르다 이거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시스템 클락은 이제 그 보드가 움직이는 클락이고, 틱틱틱틱. 그 다음에 ADC 클락은 그거보다 좀 느리게, 요 프리스케일러 값을 크게 놓으면 굉장히 느리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6 프리스케일러 값을 16으로 넣는 거 해서 요거 이제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요번에 하기로 했고, 다음에 이제 요거 인터럽트 쓰는 거를 이제 요거 최고로 빠르다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거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76.8kHz 뭐 쉽게 77로 기억해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부분 여기도 이제 뭐 좀 암호가 많네요. 뭐 여기도 암호가 또 나오고.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이 암호는 방금 전에 봤던 코드에 이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에 얘네들을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위에 거는 어느 정도 끝내면 밑에 것도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ISR 이라는 게 요게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ADC 한다는 게 ADC에 한 포인트 해, 뭐 또 한 포인트 해,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해 하고 다음 해 할 때 딱 단지를 걸어가지고 뭐 딴 거 안 하고 그냥 빨리 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빨리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샘플링하는 이 주파수를 계산해가지고 역시 마이크로스 요 API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로우 레벨로 다 가져가면 여기 이제 API를 다 로우 레벨로 가져가면 더 빨라지겠죠. 이거 수행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77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요 코드들을 그 전부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 했어요. 이걸 우리가 짜는 거는 아직 C니 C++니 뭐 파이썬이니 자바니 그런 거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 건 우리가 모르는 걸로 하자 그랬으니까 사실 몰라요. 근데 요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요 알두이노 보드 갖고 넣고 그 결과를 보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시간 정도 해서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한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카페 페이스트 말고 우리가 좀 몇 줄 짜보는 거 이런 것도 지금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집어넣어 놨는데, 요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딴 게 업로드 돼 있을지 모르니까 컴파일 앤 업로드 화살표 요거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컴파일이 되고 그러니까 알두이노 컴파일러가 하겠죠. 요 AVR Dude라는 놈이 뭐 칩에 메모리 유틸리티니까 요걸 이제 업로드 하겠죠. 업로드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요 시리얼 모니터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요런 걸 때 바우드 레이트 같은 거 요런 거 잘 정해야 돼요. 또 제 사진이 가리네요. 전번에도 가렸는데. 가져와서 요 바우드 레이트 요거 잘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 프로그램에는 115200으로 됐으니까 요 모니터에도 요 115200으로 맞춰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웃기는 짬뽕이 돼버려요. 근데 153이에요. 우리 77로 기억하지 않았나요? 빠르네. 그냥 카피에 페이스트 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잘못 타이핑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53이면은 방금 얘기했던 뭐 나이키스 띠오렘 안 빌려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대략 제일 높은 게 20kHz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NMR 신호 검출기 써가지고 오디오 레인지를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고주파를. 그거의 두 배면은 이게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구분은 되죠. 그게 이제 나이키스트 리미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이 있으면 몇 포인트를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아, 이거 사인 모양이네 하고 알아보려면 한 10배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게 20kHz니까 그 10배 200kHz 정도면 그래도 이제, 아, 이게 ADC에서, 아, 이게 사인이구나, 아, 이게 코사인이구나,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주파수 높아졌네? 뭐 이렇게 알 수 있게
여러 포인트 찍어야죠. 적어도 열 포인트, 열 배. 입력하는 ADC, 입력하는 ADC 입력 주파수의 적어도 열 배. 나의 키스트 한도는 한 두 배 정도. 그럼 이제, 여기 뭐가 있구나 정도겠죠. 가끔 뭐 이렇게 200도 되고 막 그러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저기 포텐시오미터 가변 저항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코드를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것도 내려놓고 지금 위쪽에 있는 거 요걸 먼저 봐야겠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요 데이터 시트 보면 되는 거 요거랑 좀 비슷하죠. 데이터 시트 볼 그건 좀 이따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전번에 찾아봤지만 마크로라고 얘기했잖아요. MACRO.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 정확한 거는 아닌데 우리가 C 언어 갖고 이제 요 알두이노 API가 알두이노 요 API가 뭐 이런 것들 이게 C나 C++ 언어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제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게 로우 레벨로 갔을 때 마크로가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요 마크로들인데 요 마크로는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어셈블러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셈블러로 했기 때문에 요 코드를 컴파일할 때 이제 C 컴파일러를 쓸 거 아니에요. 그 C 컴파일러가 요 마크로들은 좀 따로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컴파일하기 전에 그 프리 프로세싱으로 따로 어떤 건 그냥 쓰는 것도 있나 봐요. 그냥 어셈블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진다. 뭐 어셈블러나 마찬가지니까. 아니면은 요 그 AVR 쪽에서 칩 메이커에서 주는 그 레지스터 사용하는 방법. 자 여기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걸 빨리 그 로우 레벨로 다루라면은 그저 1이나 0을 갖다 우리가 직접 쓰고 직접 읽고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줄 연결하는 거 그거를 이제 포트라고 얘기했죠. 포트 A, 포트 B 그거 다 줄 연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매핑해 가지고 보드상에 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알두이노고 거기까지 해 놓은 게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포트 앤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이제 메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거는 방금 전에 전기줄 연결한 건 하드웨어 쪽이고 그래서 하드웨어 포트 소프트웨어 레지스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레지스터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 번지수 애드레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무척 쓸데없는 잔소리 거예요. 그냥 헌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랑 요거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마크로부터 우리가 저 30번째, 그러니까 29번째 영상까지는 이 NMR이 그저 알두이노나 라스베리나 이런 거, 그 라스베리나 이제 이 라스베리 같은 걸로 과연 NMR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얘도 쓰고 알두이노도 쓰고 이거 저거 해보고 자석도 만들고 또 뭐 프로브도 하고 쉼을 할 때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멀티 채널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그 NMR에 들어가는 거 다 해봤죠.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렸어요. 거의 반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알두이노부터 알두이노만 갖고도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느리니까 로우 레벨로 가서 하자. 거기서 이제 초딩 버전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영어나 뭐 또 이런 데이터 시트 보고 전부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마크로 쪽은 전번에 찾은 것처럼 어떤 일본 사람이 이렇게 알두이노 우노에 대해서는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웹사이트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방금 전에 그 코드 이렇게 따로 카피해서 좀 비교하면서 했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 요게 뭐 요거랑 똑같잖아요. 윗줄, 아, 요 윗줄하고 그죠? 요 마크로에 대한 얘기가 쭉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예를 들면 우리가 찾은 아날로그 리드 같은 거 요게 마크로가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짐작이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뭔지 모르는 말은 다 찾았어요. CBI 모르겠는데 찾으니까 그것도 나왔었죠. SBI도 나왔고 SFR은 뭔가 또 찾으니까 Special Function Register래요. 요것도 마크로고 요것도 마크로고 또 여기 이제 요 End Operation 또 요거는 이제 OR Operation 요런 것도 다 했었죠. 그거 한번 찾아가서 보고 연습도 안 해보면 당연히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하면 요 마크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놔요. 그리고 이제 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놓는 거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나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잖아요. 또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여기 설명을 제가 여기서 따가지고 카피해 놨네요. 요 SFR 바이트라는 거, 여기 있죠? 요거는, 돌려준다. 바이트 오브 데이터. 8비트죠? 그 정해진 애드레스에, specified 애드레스에. 어떤 애드레스에 바이트 값을 준다. 그게 요 SFR 바이트다. 다음에 요 BV라는 거 찾아봤어요. BV가 찾아놓은 게 그때 다 얘기를 했는데 아 여기 있네요. BV는 마크로인데 하나로 시프트한다. 왼쪽으로 하나 시프트하면 뭐가 되나 한번 그거 잠깐 볼게요. 요 알두이노 쪽만 조금 따로 찾아봤어요. 시프트 하는 것 때문에 요거죠. 그래서 시프트를 지금 찾아봤는데 시프트 여기 있네요. 0을 하나 시프트 하면은 결과적으로 0이 되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도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걸리고 결과적으로 2를 시프트하면 1이 되죠. 바로 전에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0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0을 하나씩 왼쪽으로 시프트하자 요걸 쓰면 되죠. 그래서 요 비트를 어떤 거를 지정해 가지고 그 0을 지정해버리면 하나 시프트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1을 쓴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그 일일이 전부 전번에 얘기했던 것까지 다시 얘기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보던 코드가 요거니까 다음에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건데 요거는 이제 아니란 얘기고 낫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end operator에다 equal를 갖다 붙이면은 얘하고 얘를 end operation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답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해보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하는데, 그것도 저는 별로예요, 사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C 좀 보고, 좀 그렇게 하는 때도 한 번쯤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뜻을, 요거 찾는 거 자체도, 우리가 일반 검색이나, 알두이노 쪽이나, 또는 데이터 시트, 요 세 가지 갖고,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찾는 거, 찾아가지고, 코드에 적용해 보는 거 요거 한번은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아마도 하루는 걸릴 거예요. 아무리 안 걸려도. 지금 요 ADC 하나만 하려고 해도. ADC 하루에 끝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딴 영상들 보면 ADC로 막 그냥 진을 뽑더라고요. 뭐 몇십 개 더 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방금 전에 있던 거에서 요 발라당 까 뒤집는 거. 여기 이제 알두이노의 인터널 스트럭처에 그 앞으로 바로 앞으로 하나 온 거죠. 예, 보면은 요거 요걸 열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마크로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알두이노 우노에 대해서 이 사람 요 일본 사람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많이. 그래서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게 요 BV 같은 거 여기 있네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 소속돼 있나 하는 거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이거 몇 번을 보면은 좀 필요한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두이노 우노 갖고 마크로까지 즉 어셈블러를 쓰는 것까지 어셈블러로 만들어놓은 마크로 쓰는 것까지는 이게 커버해 줄 것 같아요. 워낙 찾아가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또 알두이노에서 쓰는 또 이런 레프트 쉬프트라든지 또 찾아놓은 게 요거는 이제 요거 OR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꼴을 달아놓으면 컴파운드 OR 오퍼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컴파운드 오퍼레이션. 그래서 그 뜻은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요렇게 하면은 X와 Y를 OR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X에 집어넣는다 그 뜻이죠.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데다가 오퍼레이션 결과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코드가 한번 볼게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얘는 알두이노 사이트로 가서 리소스의 레퍼런스에 가고 있어요. 리소스의 레퍼런스. 그래서 우리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좀 정신이 없죠. 제가 이거 저거 막 하니까 이게 결국은 뭐 여기 요 첫 번째 줄이 1을 넣은 거예요. 요 ADPS2라는 비트에다가 1을 넣고 거고 두 번째 줄은 ADPS1이라는 비트에 옆에 있는 거죠. 0을 넣은 거고 마찬가지로 다음 비트에다 0을 넣은 거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럼 요 ADCSR이가 뭔가 저번에 찾아봤지만은 또 한번 찾아보죠. 요거는 데이터시트로 요거 잠깐 옆으로 키우고 데이터시트 이건 찾아놨어요. 시간 걸릴까봐. 그래서 ADCSR 찾는 것도 여기 검색창에 넣으면은 요게 요거로 한 20개 나오는데 15번째다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처럼 검색해서 이렇게 엔터 계속 누르면서 제목에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각 비트의 역할이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밑에 설명이 돼 있고 각각. 근데 대충 짐작이 가요. 한두 번 보면은. 그리고 처음에는 다 0이 들어가 있고 초기값이 이니셜 밸류. 그리고 요 바이트 8비트 요 바이트의 주소는 헥사로 7A다 뭐 이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요 ADC SRA에 ADPS2 여기 있네요.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0을 넣고 여기다 0을 넣은 거죠. 요게 그 1빵빵을 넣으면 뭐가 되나 그것도 밑에 또 표가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그 ADPS210에다가 1빵빵 넣으면 디비전 팩터가 16이 된다. 그러니까 프리스케일러가 16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ADC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마크로가 하는 역할은 요거 그게 뭘 한다는 거 우리가 그
일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에서 봤잖아요. 우노에 대해서. 얘가 한 일은 그 우리가 이제 A0에다가 나는 입력할래도 있고 또 걔를 10비트를 다 쓸래. 이게 8비트로 움직이니까 10비트를 쓰려고 하면 8하고 8하고 두 개 써야 돼요, 메모리를. 그 다음은 이제 좀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몰아붙이거나 오른쪽으로 몰아붙이거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요걸로 좀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알두이노 우노에 ADC에 대한 레지스터가 정리된 게 없을까 하고 이제 뭐 요걸 열었 그냥 첫 번째 거 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열어보니까 여기 레지스터가 ADC에 대해서 나오네요. ADMUX라는 건 Selection Register, 그러니까 입력하는 거 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되나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Ref S1, Ref S0 그게 여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빵빵 집어넣으면은 인터널 V레퍼런스 쓴다. 또 0,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레퍼런스 핀이 쓰인다. 거기다 뭐 우리가 딴 레퍼런스 볼테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DC가 그 레퍼런스를 갖고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해는 관계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DLAR. 요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8비트 가운데 몇 개를 오른쪽, right, left adjust니까 왼쪽으로 다 몰아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나오고. 이게 단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아서 하면 돼요, 몇 가지로. 왜냐면, 그 나머지, 그 전번 시간에 했던 거 찾느라고 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 대부분 찾아놨으니까, 거기서 찾으면은, 예를 들면, 좀, 제가 정신없이 해서, 미안합니다. 요거, ADMUX 같은 거는, 요, 데이터 시트에 와서 검색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이거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 보니까 51개나 있으니까 이거 좀 찾는데 어렵겠네요. 그래도 15개래니까 하나, 둘, 여기도 ADMUX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소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찾게 되는 거. 아, 이거는 아마 주소에 대한 걸 거예요. 레지스터 주소에 써머릴 거예요. 이거 맨 앞으로 가면 제목이 있겠죠. 지금 ADMUX 찾는 중이니까. 뭐 지나갔나 보네요.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네. 50개니까. 21개만 24개를 다시 한번 찾아서 25개니까 시간 보는 게 좀 그러네요. 찾았다고 치죠 뭐. 네, 끝까지 갔네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엉성한 감은 있지만 하나하나 찍으면서 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요런 명령어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요건 이제 마크로라는 거 알면은 그 사이트 가서 마크로가 이제 어셈블러를 모아놓은 거다. 어셈블러를 라이브러리 식으로 써서 우리가 이제 알두이노 스케치에 쓸 수 있게 해놓은 거다. 그 정도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드 잠시만 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지금 이쪽도 다 마찬가지죠. 전부 레지스터 찾아가요.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 찾았던 요 ADC의 스테이트스 레지스터라던가 제가 자꾸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태 타이핑하기 싫어가지고 밤에 복사해요. 저는 복사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방금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ADC-SRA 여기 나왔네. 컨트롤 앤 스태터스 레지스터네요. ADC 이렇게 읽는 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ADC 읽고 띄어서 ADC 스태터스 S 레지스터 A ABC 할 때 A 그래서 ADC 스태터스 레지스터 A 그거네요. 뭐. 거기다가 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 0으로 지운 거예요. 그러면 그 레지스터 8비트가 한 바이트가 전부 0이 쫙 들어간 거죠. 근데 안에도 초기값이 아까 0이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설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A0 아날로그 인풋 핀을 세팅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요 주소를 찾아보니까 그냥 아무 주소나 해도 모든 레지스터가 초기값이 0이니까 처음 할 때는 그냥 0이 들어가서 0과 0의 엔드 오퍼레이션 하면은 둘 다 0이니까 0이잖아요 결과가. 그게 컴파운드 OR을 하면은 요쪽으로 들어가죠. 컴파운드 OR 오퍼레이션 한 결과가. 그래서 0하고 이쪽에 1이 있으면은 OR 오퍼레이터니까 그 1이 들어가겠죠. 엔드 오퍼레이터 하면 0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쉬프트 한 거는 ref S0라는 이제 그걸 또 데이터 시트에서 찾아가지고 어떤 레지스터에 어떤 비트라는 걸 알면은 뭐 몰라도 그만이죠 사실은. 그 여기 뭐 설명도 있고 하니까 레퍼런스 볼테이지 잡는 거다 하니까 그거를 하나 옮기면 아까 우리 알두이노에서 찾은 거 사실 이제 뭐 능숙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겠죠. 뭐였나요? 0을 왼쪽으로 하나 옮기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을 쓰고 싶은 거죠. 아, 방금 전에 잘못 얘기했네요. 요 refs0에 있는 거를 하나를 왼쪽으로 옮기면 결과가 1이 된다. 네. 그래서 그 에드먹스 값에 그 1하고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1하고 OR 오퍼레이션을 요 에드먹스 값을 한 거가 요 에드먹스 값에 들어간다. 아, 이거 좀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는 거는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원리 없이 그냥 막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거는 좀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하 동문이에요. 이하 동문으로. 그래서 이제 요 뜻은 다 읽히니까 요 ISR만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인데 요것도 마크로예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크로 안에 이상하게 이것도 바이트라는 알두이노 API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바이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바이트라는 말은 8비트의 번호를 store, 저장한다. 그래서 바이트 variable 바하는 거면 요게 여기로 저장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썼네요. 그래서 ADCH에 있는 값이 X에 들어간다. 8비트가 그 결국 읽는 거죠. 8비트를 읽는 거죠. ADC에서 요 ADCH가 아마